최근에 안희정 캠프의 멘토단으로 들어간 박영선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기차에 있어서. 아하, 아, 네. 그렇군요. 예, 말씀이 잘안 들리는데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자, 기차 어디 다녀오십니까? 오늘 전주 갔다가 지금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아, 그야말로 대선 열차를 타셨군요. 네. 예. 네네. 자, 오늘 YTN 여론조사 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20.2%,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 보셨습니까? 뉴스? 네,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일감으로 무얼 느끼셨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1차 목표가 20%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멘토 단장을 맡으면서 일성을 했는데요. 네. 일단 그 1차 목표를 이루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약간 가벼워졌다고나 할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0%를 넘어섰다는 것은 네. 네. 결국은 그 단순 지지도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네. 이제 한 자릿수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25%가 되면 이것은 역전이 확실하다는 사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이 상승세가 일시적인 것인가, 지속적인 것인가? 혹자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여서 반짝 반사 이득을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네.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상승 효과가 이제 그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효과는 네. 네. 아마 어제, 이것이 이제 어제 조사를 한 것일 텐데요. 네. 어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네. 하루 이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하, 그렇군요. 네. 네. 자, 근데 오늘 YTN 조사를 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만을 본 그리고 경선에 참여할 사람을 볼 때는 여전히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것이 그 네네. 민심과 당심의 차이,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황교안 그 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라이벌 후보는 안철수입니다. 그런데 안철수와의 1대1 구도를 볼 때, 안희정 후보만이 50%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그 대결에서 4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에는 대선 본선 경쟁에서 매우 불안한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하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안희정 후보를 탄생시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본선에서 확고한 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25%를 넘으면 확실하게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5%의 의미는 뭔가요? 25%가 되면은요, 네.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지금 29%에서 31%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희정 후보가 25%가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율도 25%대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지점이 아하. 25%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를 이제 당연히 안희정 캠프에 계시니까 희망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때
골든크로스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시나요?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그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보고 있죠. 네. 네. 예, 다음 주에도 이제 TV 토론이 몇 차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토론이 거듭할수록 이 역전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경선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성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오늘 전주를 갔었는데, 네. 전주에서도 네네. 대체적인 반응이 그랬습니다. 네. 그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선명한 사람이 훨씬 더 눈에 들어왔는데, 네.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그 선명성보다는 보다 포용적이고, 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더 네. 방점이 찍힌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나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더 준비된 후보 이렇게 준비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준비된 후보라는 데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문재인 후보 측의 영입 인사들을 보면은요, 네. 이게 과연 준비된 후보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네. 들어오는 사람마다 구설수에 설화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문재인 캠프가 지향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네. 또 다른 어떤 그뭐 예를 들면 외교 안보 정책이라든가, 또 다른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네. 너무나 그 국민들한테 혼선을 줄 정도의 극에서 극을 달리는 분들을 그 영입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종편 TV 토론이 있는데요. 뭐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내일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내일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네, 그러면 TV 토론 한 후에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열차 안에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